어제 이어서 오늘도 소식이 많지 않은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최근 나온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하루에 300명씩 그 주를 떠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도 세고 물가도 비싸고 해가지고 사는 것이 녹록치 않아가지고 떠나고 있는 캘리포니아. 자, 근데 그중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마약 상인이라고 합니다. 마약을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잘 나가는 애들 중에는 연소득이 35만 달러, 한국 돈으로는 4억 원 가까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는 구글의 시니어 소프트 엔지니어보다 돈을 더욱더 많이 버는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세금도 안 내도 되죠. 마약 상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마약 소비가 많이 늘었다라는 것. 딱 이것만 봐도 캘리포니아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이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서는 불과 몇달 전에 파산한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 당연히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졌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뭘 감출 것이 많은지, 스위스 의회 같은 경우는 이 크레딧 스위스 조사 자료를 50년 동안 비밀로 하겠다라고 밝혀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0년. 즉, 어떤 놈들이 잘못을 크게 했는데 그 놈들이 다 죽을 때까지는 비밀로 덮어주겠다라고 스위스 의회에서 나선 것이죠. 얼마나 부패를 했는가. 정말 세상은 요지경이다. 그런가 하면은 CBDC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CBDC, 브라질 쪽에서 CBDC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세계경제포럼 측에서는 이 CBDC에 대해 설명하기를 이 돈의 유통기한을 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돈에 유통기한을 걸 수도 있고, 만약에 사람들이 정부가 원하지 않는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면은 제한도 걸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락을 걸어버릴 수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이 뭘 사고 싶은데 정부가 승인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구매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락이 걸린다. 말 그대로 CBDC는 완전한 통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이 더욱더 주목받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블랙락의 CEO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가 상당히 국제적이기 때문에 어떤 한 통화를 초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자, 물론 블랙락의 CEO가 이런 말을 한 것이라서 좀 찝찝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비트코인은 시스템적으로다가 탈중앙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거래를 강제하거나 막을 수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또 다른 특징을 들자면은 특히 법정화폐 혹은 CBDC와 전혀 다른 특징 무엇입니까? 바로 전체 수량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겠죠. 발행 가능한 총 수량은 2100만 개. 그중에 지금까지 유실로 보고된 수량이 4천만 개가량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인구 80억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유실되지 않은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1인당 0.00265개가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유실된 것까지 넣고 계산을 하면은 숫자는 당연히 더 줄어들게 되고 0.00125개 정도가 1인당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정말이지 굉장히 적은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 한개 이상 사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뭐 고래들 같은 경우는 몇십만 개, 몇만 개 혼자 들고 있기도 하죠. 마이크로스트레지 같은 경우도 13만 개가량을 혼자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 장자들의 숫자도 계속 늘어가지고 그 수가 4,700만 명이나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미 비트코인 물량이나 부가 편중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사람들 1인당 비트코인 0.00125개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나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사토시 단위로 사용이 되게 될 텐데 물량이 너무 많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는 비트코인 한 개만 들고 있어도 고래가 될수 있다라는 예측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 굉장히 싼 것이다. 물론 더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물량을 사가지고 따로 쟁여놓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닌가. 정말로 만약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미래에도 채택을 거듭해 나가면서 높은 수준까지 이르면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이 되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딱 몇만 원어치 사가지고 쟁여놓은 것이 미래 후손들에게는 큰 복으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겠죠. 자, 물론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주변에 제 가족들이라든지 챙겨줄 사람이 있다면 비트코인 조금 사가지고 한 30년 있다가 선물로 주게 되면 정말 감사하게 되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으로는 마이크 노보그라치. 미국 내에서의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를 굉장히 어둡게 보면서 회사 및 직원들을 해외로 옮기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요. 자, 그랬었던 마이크 노보그라치가 최근에는 암호화폐 상승을 위해서 내가 네 가지 조건이 이루어지도록 그동안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세 가지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리플사의 소송에서의 승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및 신청 및 승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미국 정부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세 가지가 뭐 거의 이루어진 것 같다. 연준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 달에 한번더 금리를 올리고 중단할 공산이 크고, 리플사의 승리는 바이든과 겐슬러 위원장이 관련한 법을 만들도록 강제할 것이다. 그리고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승인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언제 승인되느냐까지 발전한 상황이다. 바이낸스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알수 없지만은 여전히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노보그라치가 바라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조만간에 암호화폐 시장 지속적인 상승 움직임 보여줄 수 있을까? 암호화폐 상승의 장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플사의 승리 때문에 한방 먹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게리 겐슬러 쭈꾸미 면상에 한방더 꽂아넣을 수 있는 그런 카드가 한장더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레이스케일의 GBTC 신탁을 ETF로 전환한다라는 전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은 게리 겐슬러의 면상에 싸다구를 한번더 때릴 수 있는 한 방이 될 것이다라고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쓴 사람도 얼마나 빠개쳤는지 게리 겐슬러를 밉상 중에 밉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비트코인 선물 ETF는 승인을 했었고 최근에는 레버리지 ETF까지 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물 ETF는 승인해주지 않으면서 특히나 GBTC 전환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물 시장은 가격 조작 가능성이 없지만은 현물은 조작이 가능하다.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현물과 선물이 당연히 가격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물 가격에 조작이 있다라면은 당연히 그 조작이 선물에도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겐슬러는 선물 ETF는 되고 현물은 안 된다라는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자, 이런 게리 겐슬러의 대가리를 쪼개기 위해서 그레이스케일 소송에 대한 판결이 이르면 이달 중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치솟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레이스케일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GBTC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재미난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7월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잠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봉 볼린저 밴드가 꽉꽉 조여지고 있었는데 위로 간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잔뜩 하면서 롱을 쳤었는데 바로 꼬라박으면서 전부 다 청산시키면서 지금 다시 범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위로 튀게 될까? 아래로 튀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주봉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닥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닌데 그래도 저항 위에서, 지지 위에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외에는 엊그제 전해드린 분석 외에 업데이트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가격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이런 예측이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12만 달러 간다. 단일 통화를 뛰어넘을 것이다. SEC에 대한 불리한 판결 등등으로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으로는 환희에 가득 찬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는 이 트레이더 NJ 분석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물론 단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견이자 가능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해당 차트가 5분봉이다라고 쳤을 때 구조상으로 그 누구나 이렇게 가게 될수 있다라고 이제 동의를 하지 않겠느냐. 다만 이것은 비트코인 주봉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럴 가능성 있다라고 본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조금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부터 하락해가지고 2만 달러까지 갔다가 2만 달러에서 전구를 넘기며 3만 6천 달러까지 올라간 후 떨어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당연히 해당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동의하는 사람들도 몇명 있기는 했었습니다. 이 블랙록 같은 곳들이 이렇게 빤히 보이게 광고를 한 후에 바로 들어올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물론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전 저점마저 깨고 떨어지려면은 엄청난 악재라든지 미국 주식의 붕괴 등등이 동반돼야만 되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은 지금 약간 우려가 되고 있는 바이낸스에 크게 문제가 생길 경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바이낸스에 대한 괴소문이 돌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BNB 숏을 때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심상치 않다라고 합니다. 숏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몰려 있는데 자려면 당연히 스퀴즈가 나겠느냐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과거 이런 식으로 숏에 너무 많이 몰렸을 때는 오히려 떨어진 적들도 있었다라고 하네요. FTT처럼. 그래가지고 상황을 두고 봐야 되는데 바이낸스 글로벌이 아니라 바이낸스 US 같은 경우는 어제 또 테더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바이낸스 US 상에서 테더 가격이 70센트 가량까지 떨어져 버리고 만 것인데요. 미국의 은행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시피 암호화폐 거래소 위기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자, 물론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잠시 공유를 해보는 것이고. 또 최근 분위기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쉽게 포모하거나 큰 액수의 돈을 과감하게 밀어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 전에 그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맞지 않나. 자, 그 다음에 XRP 최근에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XRP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국민들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하죠.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한국에서 터져 나오곤 하는데, 최근 승소에 힘입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가지고 최근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올해 하반기에 가장 기대되는 암호화폐가 XRP로 꼽혔다라고 하는데, 2,000명 중에 23.8%가 XRP가 떡상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분명 좋은 소식인 건 맞는데 너도나도 달려들어가지고 그리고 입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되면은 그 후에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했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히려 좀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말은 하기도 무서운 것이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이런 말 하면은 떡락충이라고 욕을 하니까 다 팔았냐느니 숏을 쳤느니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데 어디까지나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그다음에 최근에 XRP가 많이 올라가지고 도지코인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서 안베싸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도지와 XRP 차트를 비교했는데 굉장히 비슷해요. 흐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XRP가 먼저 쏘고 나서 도지가 따라갈 것이다. 도지코인 조만간에 쏜다라면서 계속해서 차트 분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14센트 정도까지 도지가 강력하게 XRP를 타라서 쏘게 될 것이다. 화려한 똥강아지 코인의 귀환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고래가 얼마 전에 이더리움을 1930달러대 4,549개를 팔아가지고 878만 달러, 하나로 111억 원 정도를 챙겨갔는데요. 그에 반해서 또 다른 고래 같은 경우는 6월 8일부터 지금까지 1억 2,500만 달러, 1,591억 원어치 이더리움을 사서 모으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판다. 자, 과연 방향성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자, 그런가 하면은 매틱 같은 경우 새로운 코인을 발행한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 회사의 이름도 폴리곤이 아니라 매틱이었었는데 폴리곤으로 바꿨죠.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폴리곤 2.0으로 블록체인을 업그레이드함과 동시에 새로운 코인 폴을 출시를 해가지고 매틱이랑 교환을 해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폴 같은 경우는 더욱더 많은 사용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매틱 홀더들이나 투자자분들께서는 참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한민국 검찰이 하루인베스트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압수수색에서 그치지 않고 돈을 어느 정도라도 빨리 회수를 해가지고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되셨다. 채널 시청료 주기,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